콧물 자국이 너무너무 심하게 비포 애프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턱에 좁쌀 트러블도 많이 나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후기가 많은데 완전 완전 난리났네 난리났어. 우리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오늘 또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 영상을 찾아왔는데요.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올렸던 따라하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지는 영상,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너무 관심도 많이 주시고 따라하고 나서 정말 너무 피부가 좋아졌다는 후기가 진짜 진짜 많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뭔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바로 좁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피부가 진짜 좋아지고 요즘에 맨날 꿀피부라고 자랑도 많이 하는데 제가 한때 피부가 진짜 뒤집어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럴 때는 그때는 피부에 트러블도 많이 나고 좁쌀도 심해져서 아 진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하면 이 마스크 안에서 숨을 쉴 때 습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마스크 안에서 번식을 해요. 이 곰팡이균 때문에 요즘에 피부 좁쌀이 있는다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 마스크에 곰팡이균 때문에 요즘에 턱에 좁쌀 트러블도 많이 나고 이 습기가 이마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마에도 요즘에 좁쌀 트러블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좁쌀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제품 추천도 하고 같이 루틴도 해보고 이렇게 영상을 꾸며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짠! 나이트 루틴을 하려고 제가 머리를 쓱 묶었고 요즘에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고요. 피부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죠. 진짜 눌렀다가 떼면 바로 붉은기가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피부가 진짜 진짜 예민한 편이에요. 저는 건성에 피부가 얇고 홍조가 잘 생기고 민감한 피부거든요. 제가 피부과를 안 다닌다고 했잖아요. 다들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피부과를 다녔는데 오히려 압출하고 짜내는 과정, 레이저를 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진짜 많이 얇아지고 홍조도 많이 생기고 좀 많이 힘듦을 당해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직접 화장품 성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집에서 셀프케어로만 정말 정말 셀프 홈케어로만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 산 인증이거든요. 제가 저 혼자만 효과를 보면 약간 긴가민가 하고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메이크업 팀으로 일하는 친구가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서 제가 정말 이번에 소개하는 루틴을 그대로 친구한테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서 해보라고 했는데 친구가 진짜 사진을 보여주고서는 비포 애프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메이크업팀 친구도 효과를 본 루틴이라는 거 완전 난리났어. 이제 저 혼자만 알 순 없으니까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좁쌀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좁쌀 여드름은 우리가 피부 속에 이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피지가 딱딱하게 굳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여드름은 이 피부 위에 그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뽑자면 푹 나오잖아요. 좁쌀 여드름은 피부 겉에 표피에 노폐물과 각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좁쌀이 숨을 쉬지 못하고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좁쌀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 번지지 않나요? 이마도 이렇게 번지고 특히 턱에도 번지고 그래서 관리도 힘들고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피부 요철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좁쌀은 무조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좁쌀이 쌓이는 원인은 피지 속 노폐물이 쌓이고 얘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다고 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노폐물 제거입니다. 제가 항상 쓰는 아이인데요. 짜자잔! 니들리의 데일리 토너 패드예요. 네, 지금 벌써 또 한 통을 제가 짜잔! 다 써가지요. 제가 영상에서 에센스가 엄청 많다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쓰다가 봤는데 이게 에센스가 많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왜지? 하고 물어봤는데 패드가 에센스 양을 다 흡수를 하면 바닥에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부결 따라서 쓱 노폐물 제거를 해줄게요. 특히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좁쌀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코 주위 그리고 턱 주위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쓱쓱쓱 턱에도 쓱쓱쓱 짜잔! 이게 벌써 좀 뭔가 누리끼리해졌어. 보이세요? 좀 누리끼리한 거? 데일리 토너 패드만 지금 사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마스크팩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제가 정말 잘 쓴 마스크팩은 이거예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마스크팩. 제가 헤이네이처는 3년 넘게 진짜 진짜 잘 쓴 브랜드잖아요. 이게 뭔가 나의 단짝 브랜드인데 이 마스크팩을 제가 정말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송초가 여드름이랑 좁쌀에 좋은 건 아는데 왜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송초라는 성분이 항균 항염 효과가 정말 정말 뛰어나거든요. 식물 중에서는 항균 항염 효과로 이 어성초가 정말 짱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민감한 여드름 피부한테는 이 어성초가 완전 캡샹 짱 쫑이에요. 오해 안 붙어. 피부에 가볍게 밀착시켜줄게요. 데일리 토너 패드로 각질을 먼저 제거해주고 이제 나의 좁쌀에 아주아주 좋은 항균, 항염효과가 좋은 이 여성초를 흡수시켜주는 겁니다. 이 마스크팩을 쓰기 전에 꼭 이렇게 토너 패드로 각질 제거를 해줘야지 얘가 훨씬 더 피부 속 깊이 흡수가 잘 되겠죠? 헤이네이처 이 어성초 팩은 수부지, 그리고 지성 피부, 민감한 피부, 홍조 있는 피부한테 추천을 하고요. 항균과 항염효과가 정말 뛰어나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아요. 이 성분 자체가 노폐물 배출에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민감하거나 각질이 잘 쌓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얘는 제가 붙여놓으면 붉은기 진정에도 효과가 있으면서 좀 너무 미끌미끌거리지도 않고 적당한 흡수감에 딱 마무리도 그냥 촉촉하거든요. 정말 잘 써주는 마스크팩이고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한테 이제 테스트해보라고 줬을 때도 후기가 정말 정말 좋았어요. 제가 어성초가 정말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어성초는 흡수가 빠르고 진정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앰플, 에센스, 토너, 마스크팩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단계에서 써주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남은 양은 흡수시켜줘도 되고 저는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로 쓱 닦아서 남은 양은 가볍게 덜어내줄게요. 이것도 진짜 잘 쓰는데 헤이네이처 어성초 모이스처라이저 제가 스킨 단계에서 쓰기도 하고 얘는 토너 대신에 쓰기도 하고 특히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뭐 데일리로 찹찹찹 생각 없이 뿌리기도 좋고 제가 진짜 옛날부터 엄청 엄청 옛날부터 제 영업을 많이 했던 모이스처라이저예요. 오늘도 그냥 가볍게 뿌려줄까요? 얘는 제가 지금 벌써 두 통은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하나는 욕실에서 하나는 나의 편집할 때 데일리용으로 생각 없이 계속 뿌려주고 있으면 수분도 촥 공급해주면서 진정 효과도 뛰어나요. 티존 뿌려서 유분기 많은 부분 채워주고요. 우리가 얼굴 아래쪽 V존 라인은 좀 건조하거든요. 건조한 부분은 한 번 더 뿌려줄게요. 이 루틴은 지성이랑 수부지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루틴. 어퓨 마데크스 사이드 앰플이고요. 또 하나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이에요. 이 두 개 다 제가 영상에서 한 번 이상은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어퓨는 제가 2년 전쯤인가? 효과 진짜 많이 본 제품으로 소개를 했다가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브랜드에서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보면서 내가 널 잊었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다시 쓰고 있는데 이름이 어퓨 마데카소 사이드잖아요. 마데카소 사이드라는 성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많이 쓰는 3살 돋는 연고 마데카솔. 오! 솔솔 마데카솔 이거 기억나시죠? 맞나? 솔솔 마데카솔 아닌가? 그 마데카솔에 들어가는 마데카소 사이드 성분이 앰플이에요. 이 마데카소 사이드가 진정에도 효과가 좋고 그리고 붉은기 이런 데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안에 병풀 추출물이 99.9%래요. 이런 거 써줘야 돼요. 일반 정제수가 아니라 온천수, 병풀 추출물 이런
이런 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물. 얘는 짜자잔 가벼운 제형감이고 제가 잘 쓰는 어성초랑 비교를 하면 얘는 건성, 속건조가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제가 오늘 쓰는 거는 이거예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 얘도 똑같이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냥 봄이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유수분 제품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가볍고 산뜻산뜻한 애들이 더 끌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잘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키트로도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어요. 요렇게까지 사용을 해줬고요. 다음은 크림이에요. 수분크림 또 발라줘야 되잖아요. 제가 쓰는 수분크림이 진짜 많은데 영상에서 다 많이 보여드렸던 애들이긴 하거든요. 아, 정말 후보군이 많지만 제가 베스트 탑2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렸던 거다.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 얘 벌써 하나 쪼그라들었고 얘는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수딩 클리어 크림. 올리브영에서 2020 베스트 어워드로 제가 혹해서 산 뒤로 지금까지 정말 잘 쓰고 있고 얘는 뭐 2년 넘도록 제가 꾸준히 소개를 했잖아요. 좁쌀 여드름이니까 제가 오늘 마몽드를 쓸 건데요. 얘가 각질이 막혀 있었잖아요. 패드로 닦아주고 안에 진정 성분으로 촉촉촉하게 진정을 해줬잖아요. 이제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크림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민감한 피부가 왜 생기는지 설명을 했던 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피부가 정상 피부에서 각질을 과하게 닦아내고 유분기를 닦아내면서 수분도 같이 닦아낸다고 했잖아요. 피부에서 수분이 부족하니까 유분을 더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수분을 채워줘야지 피부가 유분을 덜 생산하고 그러면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조금씩 맞춰지는 거거든요. 저 진짜 잘 쓰는 이거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 정말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마몽드 보고 있나요? 아, 정말 너무 좋아 얘네들. 수부지한테도 좋고 속건조가 심한 분들한테도 좋고 진짜 쓰면 화장도 잘 먹고 붉은기 진정에도 효과가 너무 좋고 진짜 아주 촉촉하거든요. 촉촉? 진짜 마몽드가 난리 났어. 너무 잘 만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랑템 닥터 디포런트의 비타 A 크림 포르테입니다. 이 비타 A 크림 포르테는 안에 레티날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닥터 디포런트 안에서 이제 레티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고 원래는 레티놀 성분이에요. 이 닥터 디포런트 제가 영상에서 진짜 소개 많이 하고 내 영상 추천템에 얘가 안 들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진짜 내가 완전 각 잡고 정말 영업을 많이 하는데요. 얘가 왜 좋냐면 한 번도 설명을 안 해봤어. 그래서 오늘 진짜 이 레티놀 성분이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부 재생 주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피부 재생 주기는 28일 주기로 한 번씩 사이클을 돌아요.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도냐면 각질이 올라오고 탈락하고 올라오고 탈락하고 이 과정이 28일 주기로 한 바퀴씩 돈단 말이죠. 우리가 피부가 28일 주기로 사이클이 안정감 있게 돌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주기 있잖아요. 생리하는 주기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피부도 똑같아요. 이게 외부에 미세먼지 받지, 마스크 쓰지, 트러블 올라오지, 화장하고 노폐물이 쌓이지 하면서 28일 주기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피부 장벽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주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각질은 점점 쌓이는데 탈락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안에 좁쌀이 올라오고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답답해, 숨을 못 쉬어 하면서 피부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28일 한 사이클이 너무 빨리 돌아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각질이 충분히 쌓이지도 않았는데 얘가 자꾸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얇은 피부, 홍조 피부, 뭐만 발라도 예민하게 트러블이 올라오는 피부로 변화되기가 쉬워요. 이 28일 주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뭘 발라야 되냐면 수분도 채워주고 진정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사이클이 잘 돌 수 있도록 재생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성분 중에 정말 뛰어난 게 이 레티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게 이 비타 A 크림 이 레티놀 성분이거든요. 효과 진짜 많이 보기도 했었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후기가 많은데 왜 좋아진 거냐면 이렇게 사이클 주기가 맞춰져서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얘는 너무 좋아서 저 꾸준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기까지 맞춰줬고 제가 항상 루틴마다 등장을 해서 너무 민망한 제품이 있는데 드디어 마지막 제품 나츠의 센텔라 스카이 연고 일랑일랑입니다. 저의 트러블 자국 이런 붉은기 홍조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본 애라서 아, 나 이거 더 영업하면 약간 나츠 직원 아니냐는 소리 들을까봐 민망해서 더 영업은 못하겠지만 오늘도 나츠를 써줄게요. 제가 피부 트러블 자국이 진짜 진짜 심했거든요. 한번 짜면 자국도 오래 남고 트러블 자국이 너무너무 심하게 나와서 예전에는 피부과를 다니기도 했는데 피부과 다니면 다닐수록 돈은 많이 깨지고 피부 진정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진짜 나체 쓰고 효과 진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피부과를 안 다니고 집에서 홈케어를 하는 게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피부과에 언제까지 의존을 할까라는 좀 걱정도 많이 있었어요. 나는 평생 피부과를 다녀야 되나? 이런 불안함이 있어서 그때부터 홈케어로만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한번 루틴만 잘 쌓아놓으면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거는 시간 문제더라고요. 요즘에는 진짜 저 트러블도 안 나고 피부가 진짜 계속 좋잖아요. 가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피부과 가놓고서 영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고 그냥 피부과 가서 치료하는 게 더 빠를 듯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언제까지 피부과에 의존을 할까라는 뭔가 저의 그런 불안함? 그리고 막연함에 이제 저는 진짜 홈케어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이 루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왜 피부가 이래서 안 좋아졌고 이래서 좋아지고 이 성분이 왜 좋은구나 좋구나 라는 걸 알고 저처럼 이렇게 홈케어로만 관리를 해서 이렇게 짱짱한 피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린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여러분 다들 따라해보시고 나이트 루틴 정착하길 바랄게요. 안녕. 끝.